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들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신대륙을 발견했다거나 콜럼버스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중력을 발견했다거나 네. 그런 이건 뉴턴이죠? 사과 떨어지는 거. 어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세상에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거를 그 사람이 발견했을 때에 네. 가질 수 있는 그 쾌감 희열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이제... 새로운 물질을 발견했다거나 그 자기 이름 붙이고 막 거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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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 뭐 수학 이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발견했던 사람들을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뭐 뭘 발견하고 싶으세요? 저요? 네. 뭐든지요. 뭐든지 새로운 거. 아, 뭐든지 새로운 거. 뭐든지 새로운. 새로운 거. 주법이라든가.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웬만한 지금은 이제 이미 뭐 나올 만큼 뭐 다 나왔죠. 다 나왔고 네, 네. 웬만한 이제 화성을 이용한 뭐, 뭔가도 그렇죠. 다 거의 다 나왔기 나왔죠. 때문에 네. 찾기 조금 힘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죠? 뭔가를 예전에 그런 거를 발견했던 사람들의 감정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들어봤어요. 금광을 발견한다든가. 오, 네, 아, 뭐 땡큐다. 지나가면서 막 갑자기 운석 줍는다거나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발견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음악적으로 무언가를 정말 새로운 어떤 주법을 개발하거나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그래도 저희가 뭐 리뷰어로서 계속해서 좋은 악기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네. 계속해서 리뷰를 전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기엔 좀 아쉽네요. 아 얼마 전에 아, 얼마 전에 우리 저 그거 했었잖아요. 레드 플러스. 네네. 와 그거 아, 그런 거. 새로운 발견이었죠. 정말 엄청난, 와, 엄청난 즐거움이었죠. 리뷰어로서 큰 즐거움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 약간 그 이게 또 다른 새로운 발견이 아닐까. 당연히 맞습니다. 10년 전 뭐 20년 전에도 있었겠지만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US로 들어오는 게 지금 거의 20년 만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처음 리뷰를 하는 거라서 네. 처음 발견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새롭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타가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으로 네, 신대륙을 발견하는 기준으로 리뷰를 진행하고 싶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오늘도 예, 욕심이 과하네. 네, 마음만은 그렇게 네, 네. 네, 길드 USA 시리즈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M20에 이어서 이제 M40을 같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D20, 그렇죠. M20, D20하고 이제 M40으로 넘어왔는데 이 트루바도르 모델입니다. 트루바도르. 이게 원래 예전에는 F20이라는 모델명으로 출시가 되던 모델이고요. 이거는 이제 첫 시간에 했던 M20에서 상판이 솔리드 시테카 스프루스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스펙 살펴볼게요. 가격이 약 한 3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해서 권속가가 348만 7천원, 그리고 할인 적용된 가격이 261만 5천원. Made in USA 모델이고요. 전장 99cm, 무게 1.58kg로 엄청 가벼워요. 네, M20보다 더 가볍습니다. 네, 엄청 가벼워요. 두께 99mm, 근데 9플랫 뒷둘레가 의외로 77mm. 네, 그리고 콘서트 쉐입에 솔리드 시테카 스프루스 상판, 솔리드 마호가니 축구판, 세틴 내추럴 피니시, 그리고 마호가니 C쉐입 넥입니다. 길드 빈티지 스타일 오픈 기어 니켈 크림 버튼이고요. 20대 1 기어 비에 본넛 44.5mm의 핑거 스타일 전용 넓은 네, 너트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디안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유 305mm 반지름이고요. 네, 628mm 스케일 길이 20프렛까지 있습니다. LRBX VTC 볼륨 톤 컨트롤 픽업 가지고 있고 브릿지는 인디안 로즈우드 올라가 있네요. 네, 뭐 이건 이제 M20에서 상판이 스프루스로 바뀌면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그렇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밝아졌죠? 네, 밝아졌어요. 근데 레인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M20에서 밝아졌다. 진짜 딱 그거네요. 딱 그 느낌이에요. 네. 자, 그다음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딱 그 느낌. 네. M20에서 좀 밝아진 느낌.
맞아요. 중점 매력은 여전합니다. 이 앰프 사운드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앰프 꽂았을 때 약간 미들이 조금 성질이 조금 있었고 네, 전체적으로 중저음은 크기에 비해서 좋았고. 맞아요. 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들 한번 빼볼게요. 그죠. 네. 똑같은 세팅. 확실히 살았고요. 그리고 뭔가 그냥 전체적으로 재료가 많아진 느낌이에요. 맞아요. 똑같은 그 메뉴인데 토핑 추가한 느낌. 네, 네, 네 딱 그 느낌입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중저역대는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깊습니다. 맞아요. 사운드만 들으면 콘서트집 올 사운드예요. 맞아요. 네. 어, 6번줄 베이스는 네. 이게 듣기 싫은 베이스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1.58kg의 무게를 가진 기타에서 이런 사운드가 나오는 건 놀라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뭔가 되게 엄청 어린데 아재력이 뿜뿜한 네, 그런 젊은 친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이게 확실히 뭔가 기존은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재료가 많고 맞아요. 하이가 좀 들려있다 그냥 딱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그런 어떤 담백한 목가적인 따뜻함은 오히려 M20 쪽이 그렇죠. 더 좋고요. 맞아요. 이건 좀 개량된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색조 화장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M402 트루바도르 모델 같이 사운드 기본 사운드 들어 보셨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드라큘라 앤 프렌즈. 네. 오랜만에 한번 두드려 패보려고. 두드려 쿵딱 그랬다. 네, 한번 패보려고. 흡혈귀와 동무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아 힘드네요. 딩딩딩딩딩딩. 네, 네 재밌죠. 아이가 치는 거 참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아, 쫄깃쫄깃합니다. 네, 아, M40 트루바도르 모델로 흡혈귀와 동무들 잘 들어봤고요. 네, 시청자 추천 하나 드리겠습니다. 642화의 후로쿠 오렌지 GCSR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김길도르님이 새로운 컨셉을 이제 가져오셨는데요. 아, 이제 무게 대전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약간 저희 리뷰에 관련된 좀 쓸데없는 지식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달아주는 Did you know 시리즈를 이제 이거 알고 계셨나요? 시리즈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대단하시다. 저기 그냥 여기 오실래요 그냥. 취업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네, 김길로르님이 디즈노 시리즈로 이번에 달아주신 거는 후루쿠 기타의 공장은 체코의 벨케 네무치체라는 작은 도시에 있다. 이 도시의 인구는 2012년 기준으로 1756명이다. 도대체 이거 우리가 왜 알아야 되나요? 이거 디즈노? 몰랐죠 당연히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그렇게 작은 도시에 있는 공장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기타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네요. 이거 사실 도시 이름 써놨는데 읽지도 못하겠어요. 벨케 네무치체라고 한글로 써줘서 읽었지. 아. 뭐,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랐을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네. 앞으로 어떤 쓸데없는 정보를 남겨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네, M20이랑 사실 기존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상판 바뀌면서 생길 수 있는 우리가 예상 가능한 네, 느낌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M20 때 돌아온 탕자라고 제가 해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돌아와서 옷을 깔끔하게 입지 않았나. 그래서 깔끔하게 옷 차려입은 탕자라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탕자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M20 토핑 추가. 오케이. 네, 네, 점수 몇 대 몇? 88.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상 가능했죠, 이건? 네, 이건 예상 가능했어요. 네. 확실히 길드는 큰 게 제 맛이에요. 아, 큰 게. 네, 맞아요. 방어 같은 브랜드죠. 아. 네. 클수록 맛있어요. 모든 걸 회. 네. 아, 이민 씨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삼시세끼를 한 달 동안 회로 먹을 수 있냐? 할 수 있다고. 그럼요. 아, 그럼 네. 할 수 있죠. 네. 혹시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뭔 소리예요? 접근을 이상하게 하죠. 알겠습니다. 클수록 맛있는 브랜드, 네, 길드.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번 네. 스프루스 상판에 드레드넛 모델로 점수에 약간 반등을 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